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다음 해인 2018년 11월 문재인 부인 김정숙 씨가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타고 인도를 방문해 논란이 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문재인 청와대는 인도에서 총리가 강곡하게 김정숙 혼자 대통령 영부인 혼자 방문하기를 원해서 김정숙이 인도를 방문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인도 방문은 청와대 발표와 달리 문재인 정부 측이 먼저 인도에 요청해서 김정숙이 혼자 인도를 방문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공개한 2018년의 외교부 문서와 당시 외교부 담당자의 증언 등에 따르면 원래 인도 관광 차관이 초청한 대상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인도 측의 첫 초청은 2018년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인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인도 측에다가 영부인이 함께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인도 측이 그 한국 측에서 온 메시지,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 김정숙이 인도를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김정숙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인도 총리 명의 초청장을 보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김정숙 인도 순방 관련 예산 4억 원이 신속하게 배정됐습니다. 원래 김정숙이 가지 않았다면 당연히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 원은 들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문체부는 기재부에다가 이 대표단의 출장 비용으로 국가예산 예비비 4억 원을 신청했고, 이게 하루 만에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신청 4일 만에 예비비가 배정됐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나라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은 이건 정부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인간들이? 계속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이에 따라서 문재인 부인 김정숙은 2018년 11월 5일부터 3박 4일간 남편인 대통령 문재인은 가지도 않은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해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면담을 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김정숙은 또 디왈리 축제 개막 행사 주빈으로 초청돼 참석하기도 하고 인도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타지마할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정숙은 이 세계적 관광지인 타지마할에서 다른 관광객이 사전에 전혀 잡히지 않는 단독샷, 그러니까 김정숙 혼자 나오는 사진을 찍어서 공개했는데, 당시 국정 홍보를 하는 KTV는 이 장면을 담은 영상에 알고 보니 김정숙 여사를 위해 일반인 관광객 출입을 잠시 통제한 인도 측, 차란 그야말로 국빈급 의전 운운하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KTV도 참 황당한 그런 짓을 문재인 정권 시절에 많이 했습니다. 국정홍보TV인 KTV는 원래 국정에 관한 홍보인데 문재인 정권 시절 유튜브에 뜨는 KTV 영상들을 제목만 가끔 봤습니다만 거의 문재인과 김정숙에 대해 용비어천가 수준의 아부성 프로그램이 종종 눈에 띄어서 도대체 KTV가 요즘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2018년 11월에 김정숙 인도 단독 방문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은 이번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배현진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고민정의 브리핑은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없던 외교적 논란도 만들어내더니 정작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에는 눈을 감고 있다면서 당시 청와대는 인도 총리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 측이 먼저 요청한 사안이었다. 국민혈세 4억 원이 영부인의 버킷리스트 실현에 낭비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김정숙의 이 인도 방문 논란과 관련해서 국가 예비비가 김정숙 여사 세계여행을 위한 쌈짓돈이냐며 질타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좁쌀만한 잘못 하나하나 다 이잡듯이 찾아내며 터집을 잡던 사람들의 실체가 결국 이런 것이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코로나19 방역이나 긴급 재해 대책을 위해서만 써여온 국가 예비비가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알려진 타지말 김정숙 여사 여행비로 쓰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가 예비비란 것은 원래 당초 예산 짤 때 없었던 일들이 큰 중요한 일들, 무슨 뭐 홍수라든지 뭐 이런저런 큰 대형 사고 그때 사용하라고 편성해 놓은 것이 예비비인데 그런 예비비를 지금 김정숙의 개인 어떻게 보면 해외 여행 경비로 지금 쓰여진 겁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성일종 위원장은 또 이 예비비가 하루 만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것도 황당하다면서 국무회의가 영부인 여행비 의결하라고 있는 곳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는 이번에도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응대할 거냐며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함은 물론 예비비로 사용한 전액을 사비로 국고 환수 조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감사원과 수사기관 등은 하루빨리 조사에 착수하여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0번 맞는 이야기죠. 즉시 이건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될 그런 사안일 겁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죠. 김정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권 초기였을 겁니다. 이 종편 등에서 출연해 가끔 문재인 부인 김정숙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몇 안 되는 출연자들이 갑자기 방송에서 퇴출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그때 이봉규 씨라든지 민영삼 씨 같은 우파 성향 인사들이 이 김정숙 문제점을 가끔 이야기하다가 순식간에 종편의 외부 출연진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문재인 정권이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서 종편에 유무형의 압력을 넣었을 것이고 방송사들은 혹시 재승인 심사 과정 등에서 권력에 잘못 보이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서 서서히 펄은 좌파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 알아서 기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 공중파, 종편, 보도 채널 할 것 없이 한국의 제도권 방송에서 김정숙은 문재인 이상으로 성역이 됐습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방송사든 신문사 뉴스통신사들의 비좌파 정부는 전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소위 탄핵정변 때 미혼의 현직 여성 대통령을 마치 약물에 취한 심신미약자로까지 몰아붙인다든지 롯데호텔에서 대낮에 미래나 즐기는 듯한 그런 거짓 쓰레기 보도 홍수가 쏟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좌익 정권 때는 사정이 딴판이었습니다. 문재인이라든지 김정숙이란 이름만 들어가도 사전에 몸을 사리고 자체 검열하는 듯한 풍조가 아주 뚜렷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언론 보도 행태를 함께 아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비겁하기 짝이 없는 그런 한국 언론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정숙에 대한 비판이 사실상 언론에서 금기시된 뒤에 김정숙이란 여자가 문재인 정권 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를 다니면서 어떤 짓들을 저질렀는지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단독 인도 방문의 실체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이란 명목으로 대한민국 국가에 바쳤던 피 같은 돈 중 상당액이 문재인 김정숙이라는 저 형편없는 부부의 허영과 낭비벽을 만족시키는데 악용된 의혹도 매우 짙습니다. 저 부부가 청와대를 점관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적절한 일들을 저질렀고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를 쓸데없이 탕진했는지 낱낱이 밝혀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 전현직 교수 6,2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최근 문재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거부하고 또 그걸 무례한 짓 운운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을 통렬히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교문은 이 성명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일말의 염치라도 있다면 법위에 군림하는 듯한 가짜는 노름을 그만두라고 바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교문은 이번 성명에서 먼저 감사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서면 조사를 통보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질문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무례하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누구인가? 그는 전임 대통령일 뿐이고 한 명의 시민 문재인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아래에서는 전임 대통령은 물론 현직의 그 누구라도 법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경호는 이어서 그런데 지금 엄연히 헌법상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공식 직무 수행에 대하여 반발하며 시정 잡배각 드자비하듯 달려드는 태도에서는 한때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던 자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정경호는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피해자와 그 유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사건을 대처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1차적 책무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의 여부는 과연 대한민국은 믿을 수 있는 국가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갖도록 하는 모든 국민의 신뢰가 달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직 진상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 관하여 의혹을 해소할 책임은 당시 국가 책무 수행 과정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질문서 수령조차도 거부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우롱이다. 정작 불쾌한 것은 문재인이 아니라 국민이다. 무례를 범한 것은 감사원이 아니라 문재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경호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13일 TV와 라디오 방송 연설을 하면서 적폐청산은 국민 편가르기가 아닌 통합이자 미래라고 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이전 2015년 11월 16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서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거론하면서 당시 정권을 향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무능했다. 그러나 민생을 죽이고 국민을 탄압하는 일에는 매우 유능하다. 결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라고 질타한 적도 있다고 과거 문재인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정경호는 또 지금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문재인식 표현대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무능했고 국민을 탄압하는 데 유능했으며 결코 정상적 정부가 아니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상적 적폐는 그의 말대로 통합과 미래를 위해 신속하게 제대로 청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일말의 염치라도 있다면 법위에 군림하는 듯한 가짜는 노름을 그만둬야 한다. 그리고 그 자신이 2016년 11월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고 하면서 진실규명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면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고 한 바 있다. 이 말이 전임 대통령 문재인에게도 해당되면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호는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도 촉구한다. 모든 사람은 법 아래에서 평등하다는 자명한 사회적 약속과 헌법 원리를 철저히 준수하여 법 앞에 성역을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 서면조사 자체도 일반 국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혜가 아닌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정교모의 이번 성명 구구절절 옳은 말이죠. 정교모의 이 성명 중에 그런 말이 어디 한 군데라도 여러분 있습니까? 정교모 교수들이 이 촉구한 이 내용을 문재인도 명심해야 되고 또 감사원 등 국가기관도 명심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